아, 임도길은 폐쇄를 해놨네요. 혹시나 해서 올라와 봤는데, 이제, 임도 답사는, 내년 봄부터 시작해야. 지금 전방에, 12시 방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역량 화천 1, 2쪽에서 구포령 쪽으로 넘어가던 임도 오프로드를 소개했던 곳인데요. 이곳이 그 상거리랍니다. 이곳은 상거리인데요. 좌측이 항목리라고 되어 있네요. 나중에 내려올 때 따로 한번 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우측으로 해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는 또 집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요. 지금 장비까지다가 급하게 작업이 한참이네요.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저 좌측에 보이는 집이 일전에 기포령 임도 오프로드 답사할 때 잠깐 내려와서 촬영했던 곳인데요. 이곳에서 얼마 안 남았네요. 자, 부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에는 일전에 영상에 뵀던 분들이 계시네요. 난좀 내려오면서 인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. 반갑네요. 여기는 지금 도로에 눈이 와 있습니다. 눈이 지금 우리 사는 지역은 비가 왔는데 이곳은 눈이 온 모양입니다. 눈이 와가지고 일부 놓고 지금 일부 도로 임도 가장자리에는 눈이 허옇게 있는데요. 자,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길이 아주 갤로퍼 가져올 때 하고 포터 가져올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. 포터는 안 막혀도 승차감이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좀 힘이 드네요. 올라가는데 아, 여기 대단한 언덕이었죠.
지금 전방에 12시 방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영양 화천 1, 2 쪽에서 구포럼 쪽으로 넘어가던 인도 부르들을 소개했던 곳인데요. 이곳이 그 상거리랍니다. 인도길은 폐쇄를 해놨네요. 혹시나 해서 올라와 봤는데 이제 인도 답사는 내년 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곳이 폐쇄가 안 됐으면은 다른 데도 폐쇄가 안 됐을 텐데 모든 곳이 아마 폐쇄가 다 됐을 겁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